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티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래퍼고요, 비트메이커입니다. 비트를 더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요. 대학 때 음악 그 하던 거를 자작곡을 많이 써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줘봤거든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제가 다 불러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총 8개의 싱글을 나와 있고요. 내고 나니까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부르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쇼미더머니나 이런 메이저급의 그런 대회를 안 나가서도 힙합 시대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도 좀 서정적이고 해서 그냥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로 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음원들을 총 네 곡을 선보여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각종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 이런 데 인스타 이런 데다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좀 많이 들어봐 주세요. 참고로 래퍼라서 노래는 제가 안 불렀고 다 피처링을 쓰는 바람에 훨씬 듣기 좋으실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일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그대와 보내는 첫 번째 기념일이야. 그대와 사랑한 백일째 되는 날이야. 너를 처음 봤을 때 어리게만 봤는데 볼수록 여자로 다가오는 순간에 비오는 날 우산 하나 걸어가며 발에 던지며 그냥 두 번째 고백에 반응이 없어 그저 말아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늦은 밤 전화해 만나보자 하던 널 너무 그래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네. 우리 나이 거의 8년 차이 같은 학과 선배인 내 입장이 너를 만나는데 수만 가지 고민들을 하겠지. 그대 모르겠지 사랑에 국경도 없다 하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이겠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어제 그녀를 위해서 난 준비했어. 널 기쁘게 해줄 생각만 가득 차 있어. 오늘 하루는 우리 사랑의 최고의 날이야. Oh baby. 그대와 보내는 첫 번째 기념일이야. 그대와 사랑한 백일째 되는 날이야. 우리 약속했던 서로 사랑하는 일 벌써 그게 언제인지 다가온 백일. 너와 시작했던 처음 느낀 그대로고 설레임에 오랜만에 다가오고 있지요. 꼭 오늘만이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오늘같이 잘해줄게요. 감사하고 소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다시만 내가 사랑할 이유입니다. 처음 그대 기다리던 홍대 9번 출구 오늘 특별히 있어서 우리 만나기로 했죠. 예전 생각에 갑자기 웃음 짓게 되네. 그때 너무 어색하고 많이 어설펐는데 하지만 할 수 없는 이끌린 거 보감이 여기까지 우리 사랑 지켜오고 키워가야 우리 만난지 백일에는 오늘 밤 잊지 못할 서로의 추억을 만들어가요. 오직 그녀를 위해서 난 준비했어. 널 기쁘게 해줄 생각만 가득 차 있어. 오늘 하루는 우리 사랑의 최고의 날이야. Oh baby. 그대와 보내는 첫 번째 기념일이야. 그대와 사랑한 백일째 되는 날이야. 오직 그녀를 위해서 난 준비했어. 널 기쁘게 해줄 생각만 가득 차 있어. 오늘 하루는 우리 사랑의 최고의 날이야. Oh baby. 그대와 보내는 첫 번째 기념일이야.
그대와 사랑한 100일째 되는 날이야. 감사합니다.